제일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초지보살이에요. 초지보살이 되는데 조건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죠? 보살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보리심, 보디찌따. 보리심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 발보리심이라고 하죠. 또 발보리심, 발심. 우리나라에서는 발보리심, 발심으로 알려져 있고 티벳에서는 보리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발보리심이 돼야 되고 대승이 되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까루나, 연민심이 있어야 돼. 중생에 대한 연민심이 없는 사람이 나는 대승보살 삼지야 사지야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거죠. 연민심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초지보살이 되려면 공성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오온계공을 그것을 터득해야 돼요. 초기불교에서는 오온무화라고 하는데 오온계공.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췄을 때야만 우리는 바로 초지보살, 보살의 길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뤄야만 되겠죠. 이 세 가지가. 그 사무량심은 보살이 조건이 되는 것이니까 보살이 되고 난 뒤에 사무량심은 서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리심이 서원에 속해요. 그러니까 발보리심 안에 그것들은 다 이렇게 이제 과목을 쳐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서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원을 산스크리트어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디스타나, 아디스타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규일 스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염력에 의해서 이 세상은 이루어진 것. 그러므로 첫째 서원을 세워야 된다. 자, 염력에 의해서 이 세상은 이루어진다.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 있어요.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 있는데 스님은 이걸 한번 해석해 보세요. 염력에 의해서 이 세상은 이루어진다. 예, 보통 인간사로 얘기를 하면 자기가 마음먹고 있는 대로 자기 스스로 이루고 주변에서 또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불교 대승 쪽으로 이해를 하면 내가 가진 서원에 의해서 내가 가진 업력에 의해서 금생이 결정된 것이고 불교를 떠나서 이 세상의 보통 이치에도 이 염력의 법칙이 통한다. 이 세상의 말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염력의 법칙. 자, 그러면은 불교 논리학에서는 이해가 되면 이치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해가 들어와야 돼. 느스탄따. 자, 예를 하나 들어봐요. 마치 뭐뭐처럼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봐요. 염력에 의해서 성취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태국이나 아니면은 인도나 스리랑카를 한번 꼭 가고 싶다라는 생각하고 그 생각을 매일매일 한다. 그러면서 돈을 모은다. 이게 이제 염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언젠가 갈까요? 안 갈까요? 언제는 가. 그런데 생각만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요? 인과 연 가운데 뭐가 될까요? 인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 조건이 뭘까요? 1번 돈, 2번 시간, 3번 사고관, 집안. 이런 조건들만 갖춰진다면 그러면은 내가 가고 싶어 하면은 그것이 더 강하면 빠르고
더 느슨하면 늦은지언정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루어진 것,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는 것 중에서 염력이 아닌 것이 없어요. 눈에 보는 거, 모바일, 컵, 컴퓨터, 마이크, 목도리, 전부 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꾸준히 노력을 조건을 맞춰서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들은 전부 다 염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제 중생들은 시간이 걸려서 만들고 성인들은 어떻게 해요? 찰나에 만들어 볼 수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매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인들은 바로 순간에 만들 수 있고 보통 중생들은 시간차, 시간을 조금 걸려서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살이 여기에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을 성취하려면은 그 염력의 그 가장 좋은 상태가 뭐냐면은 아디스타나 서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서원 중에서 최고의 것이 뭐냐면은 보디찌따, 발보리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보리심이 지금 발보리심 하다가 우리 동호 스님 왔는데 발보리심이 뭐예요? 자, 무엇을 발보림시나 하는가? 이거를 자꾸 저기 해가지고 탁 건드리면 탁 튀어나올 정도로 숙달이 되어야 돼요. 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발보리심이 뭐예요?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발보리심이다. 그렇죠?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리심이 뭔가? 보디찌따를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보디찌따. 자, 그러면은 찌따는 마음이고 보디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보리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깨달음을 왜 일으키려고, 깨달음을 왜 얻으려고 하냐? 여기서 이제 그 해석이 달라요. 내가 깨달아야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중생들에게 행복을 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의 순서가 달라요. 이 대승에서는. 초기 불교에서는 시작의 순서가 나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대승에는 시작의 순서가 중생에서 시작해서 나로 오는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생이 행복하게 되기를 기원하기 때문에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중생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깨달음의 마음을 바라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보디찌따, 보리심을 바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 보리심을 바란다고 해서 이게 보살이 되지가 않아요. 이 보리심하고 정반대되는 감정과 생각들이 인간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중생들을 위해서 뭔가를 나눠주자, 베풀어주자 라고 하면서 내 몸이 피곤하면 나중에 쉬었다가 나중에 하지 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면 중생에게 나눠주는 것을, 그 사람이 필요한 건 나눠주고 좋은 것은 내가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 보리심을 바라는 순간 뭐가 발생해요? 충돌하는 감정이, 그전에는 몰랐는데 보리심과 충돌하는 감정들이, 생각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운 가운데 이건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오운 가운데서 보리심과 반대, 그리고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보리심과 반대되는 생각은 오운 가운데 어디서 일어날까요? 행. 옳지. 여기가 욕구잖아요. 그래서 욕구는 조금 그 안 좋은 용어로 해서 욕구고, 그 다음에 좋은 말로 하면은 그러면 서원이고, 그 다음에 중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의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안 좋은 말로 욕구, 좋은 말로 서원, 그 다음에 중립적인 용어로 내가 움직이려고 할 때 뭐든 일어나는 것은 좋고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 걸으려고 하는 의도, 걸음, 말하려고 하는 의도, 말함, 이런 중립적인 것은 전부 다 의도라고 얘기해요. 이런 세 가지 단어로 행위, 얘기 되어지는데 이 이제 선한 쪽으로 그렇게 저기 하면은 서원이 되는데 나의 그 습관 속에서 악한 쪽 혹은 이기적인 쪽으로 그런 욕구가 발목을 잡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처음에 이 두 개의 욕구가 서원을 세웠을 때는 서로 싸우기 시작하죠. 자, 이 싸움에서 승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 동우 스님은 알 것 같은데 이 싸움에서 승자가 되려면 기도하는 스님들은 알 거야. 예, 네. 그 뭐예요? 스님은 뭐예요? 여기서 승리하려면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간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세속적인 욕구가 당연히 24시간 일어나죠. 그것을 내가 컨트롤 할 만큼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하는 것이 꼭 법당에서 한다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저기한 거죠. 그것은 평상시에도 이제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해가지고 이 기도하는 생각이 더 시간적으로도 에너지적으로 더 강하게 되었을 때 이제 서원이 포메이션, 안착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서원을 내세운다고 한 다음에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이 행을 다스려야 돼요. 이제 그렇게 이제 다스려야 되고 이 행을 다스리고 나면 두 번째 뭐가 밑바닥에서 나오기 시작하겠어요? 내가 뭐 기도한다고 해서 될까? 아이고, 내가 뭐 중생이었는데 뭐 내가 무슨 보살행을 한다고 그냥 죄는 안 짓고 살면 그만이지. 뭐 이런 이제 그 어떤 생각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이 이제 밑바닥에 있다가 나오죠. 동우스님 그런 생각이 있어 봤어요? 그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내가 보기에 스님은 좀 특이한 체질이라서 그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별로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그렇게 발생을 하죠. 이제 그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어디에서 올까요? 두념 스님, 어디에서 올까? 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어디에서 오느냐고. 자기 과거의 경험과 기억 속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 과거의 경험과 기억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과거의 경험과 기억 속에 숨어져 있는 것이 위에 있는 것을 드러내면은 그 밑에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그 밑에 있는 거 이거 끄집어내고 그 밑에 있는 거 이거 끄집어내고 그 밑에 있는 것을 계속 보고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끄집어내면 부정적인 것이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부정적인 생각은 무엇으로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건 참회로 다스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과거에 안 좋은 기억과 안 좋은 행위하고 관련돼 있어서 부정적인 기억이 오기 때문에 그건 참회를 하면은 그 부정적인 것이 그래서 참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부정적인 것이 날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참회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동수님 얘기한 것처럼 원력을 계속해서 발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보살승의 서원이고 이것은 염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육바라밀과 십바라밀을 그렇게 닦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육바라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인욕과 정진을 가지고 우리는 작은 성취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좀 큰 성취를 하려면 보시와 지계를 닦아야 돼요. 보시와 지계를 통해서 왜 큰 성취가 일어날까요? 금생에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직원이 10명인데 10명 다 배신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좋은 아이템인데도 꽉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아. 그냥 아이템 하나 해가지고 딱 했는데 100명의 직원이 있는데 100명의 직원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부 그 사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그렇게 이끌어낸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간관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인간관계는 언제부터 형성이 됐을까요? 전생에서부터 형성된, 전생에 그 도움을 받았던 개미들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조금 큰 것들은 전생에 그 도움을 줬던 것, 그 다음에 사업이 잘 되다가도 그 다음에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너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이제 개하고 관련되어 있죠. 이제 살생이나 투도를 전생애를 한 거 있으면은 그 살생이나 투도를 받은 사람이 금생에 와가지고 싹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성공을 하려면은 인욕과 정진, 노력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보시와 지계를 이제 같이 해야 되죠. 이제 그런데 이 네 가지는 무엇과 관련되느냐? 성취와 관련돼 있어요. 근데 성취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마음이 한번 생각이 잘못된 곳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그 모든 모은 것을 다 날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성이 되려면은 선정과 지혜를 닦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정과 지혜는 이제 행복의 길이 될 수 있고, 인욕과 정진과 보시지계는 성취의 길, 성공의 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육바라밀이라고 팔 정도의 차이가 둘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 만초스님 분명하게 이해가 되나요? 분명하진 않아요? 분명하죠. 분명해야지. 그래서 이 길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조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산스크리트 경전에서 어떻게 분명한지 한번 보자고요. 보이는가요? 금강경 3장에서 2장에서 2장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자,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에게 질문하는 것부터 선언 기청문으로 시작돼요. 따까담 바가반 보디사드바야나 삼프라티스테나. 바가반, 세존이시여, 보디사드바야나, 보살승의 삼프라스티테나, 머무는 자, 보살승을 실천하는 자는 까땀 스타타부야. 그래서 어떻게 머물고, 까탐 빠띠빠띠, 어떻게 빠띠빠띠 수행을 해야 되고, 까탐 찌땀, 어떻게 마음을 뿌라그라이따부야,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 질문이 나왔어요.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고, 1번. 어떻게 수행하고, 2번. 3번.
어떻게 마음을 취해야,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용심의 문제는 3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수행의 문제고, 그 다음에 1번은 마음이 어디에 자주 가 있어야 되는가, 머무르는 것.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주로 해야 되는가가 1번이고, 2번은 어떻게 수행을 하고, 3번은 어떻게 용심을 해야 되는가, 요 세 가지예요. 요게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용심을 해야 되고, 좀씩 차이가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그래야만이, 어떻게 수행을 해야만이 보살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에방욱대 바가반 아유스만땀 수부띠 에따다보자 세종께서 장로 수부띠가 수벌이에요. 수부띠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사두 수부띠 좋구나 좋아 수부리여 에방에 땃 얕다 바다시 내가 말한 바와 같다. 아누 브라그라이 따따따 같다 에나 보디사 뜨바 마사 뜨바 바라메나 누그라하네 파리디 따따따 같다 에나 보디사 뜨바 마사 뜨바 파라마야 파리난다야 테나티 수르노 사두 수수토 마나시카로 바시타 야타 보디사트바야나 삼프라시티 때나 보살승에 머무는 자는 스타타부야 머물러야 한다. 야타 프라티파티 이와 같이 수행하고 야타 짓담 프라그랬담 이와 같이 용심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용심을 하고 수행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살승에 머무는 자가 수행을 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살승을 수행하는지가 바로 대승 정종분이 되는 거예요. 바가바레 따라붙자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이따 수부 때 보지사트 바에나 삼프레떤 에방짓단 우빠다 이따 부얌. 자, 보디사트바야나 삼프라시타나 보살승의 마음을 낸 자는 에방짓단 이와 같이 마음을 우빠다 있다 부얌 이와 같이 마음을 바래야 된다. 그래서 발심이죠. 이와 같이 마음을 바래야 된다. 야반따수부테 사르바사뜨바. 자, 요거는 요약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수보리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자,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 그것은 뭐 쉽게 얘기해서 요깨, 새끼, 무새끼에 있는 생명이 있는 것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태란습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죠? 태란, 알에서 나는 거. 그 다음에, 습도가 축축해서 생긴 거. 그 다음에 화가 뭐예요? 화생. 응? 호련이 생겨요. 호련이 화생한 거. 화생은 어디서 주로 많이 해요? 지옥에서도 화생하고, 그 다음에 천상 5, 6에서는 화생을 주로 그렇게 하죠. 자, 그렇게 해서 호련이 나타난 것이, 번역 잘했네. 호련이 나타난 것. 그게 이제 화생이에요. 그래서 테란스파에 그렇게 태어나거나, 그 다음에 루피노 아루피노 형체가 있거나 형체가 없거나, 산니노 아산니노
생각이 있거나 생각이 없거나의 그런 일체의 모든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테란수파의 육도 중생에다가 그것이 형태가 없는 것까지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없는 중생까지도 얘기해요. 생각이 없는 중생은 이게 뭐 우리는 이제 색계 삼천에 아산니라고 하는 생각 없는 그런 이제 천상계 무상천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세계도 있지만 이게 확장되면 돌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생각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확대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그런 그런 것들에게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따마야 사르베 아누빠디세샤 니르바나 다뚜 우빠디세샤 아누빠디세사 아누빠디세사는 무여열반이에요. 우빠디세사는 유여열반이고 무여열반과 유여열반의 차이점이 뭐죠? 유여와 무여 육신이 있고 없는 것이 유여열반과 그 무여열반.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가면 이제 조금 다른 설명도 나와요.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것과 조금 남아서 있는 것과 그런 해석도 나오는데 뭐 이거 쉽게 가자고요. 그래서 무여열반의 열반계에 빠리니르바빠이따 부야 들게 한다 할지라도 누구에서 마야 나에 의해서 누구를 때 그들 모든 중생들이 내가 무여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게 한다 할지라도 에방 아빠리마나 마피사트바 빠리니르바트바 무량 중생을 그렇게 제도를 했는데 첫 번째 자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답이 모든 그런 중생들을 다 열반에 들게 하고 그것이 첫 번째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에요. 두 번째 나까스치사트바 한 중생도 빠리니르바 삐또 파바띠 열반에 들게 한 적도 없다라고 봐야 된다. 좀 모순이 되나요? 얼른 보기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 모든 중생들을 다 열반에 들게 하고 그러면서도 한 중생도 열반에 들게 한 적이 없다라고 마음이 완전히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으로 가면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뭐 그런 비슷한 저희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왜 그럴까요? 왜 수많은 중생을 제도했는데 한 중생도 제도한 적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가요? 이유가 뭘까요? 중생을 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중생, 부분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했다 할지라도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답이 안 나올까요? 그러면 여기 예? 여기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다음에 뭐라고 답이 나오면 따까스야 했도. 왜냐하면 셋째 만약에 수부 때 수부리여 보디사트바스야 사트바산냐 프라바르타 됐다 나사 보디사트바이띠 왁다부야. 그 이유는 뭐냐면 수부리여 이 보살이 중생이라는 생각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하나의 답은 나왔죠. 근데 완전히 이해는 안 가죠. 하나의 답은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중생이라는 생각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보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엇이냐? 따까세 해또 나사 수부때 보지사뜨바 박다부야 야스야 아트마산냐 뿌라바르떴다 사뜨바산냐 지바산냐 뚜깔라산냐 뿌라바르떴다. 그래서 보살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중생을 바라볼 때 뭘로 봐요? 누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을까요? 아까 말하겠냐면은 보살이 되려면, 수다원이 되려면, 수다원이 되려면은 뭐가, 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요거. 뭐를 봐야 돼? 오온무와. 초지보살이 되려면 뭐를 봐야 돼요? 오온계공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온은 쳐다보는데 그 오온 안에 아뜨마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보지를 않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 원주 스님한테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를 했어. 막 그냥 아주 막 그냥 뭐 기도나 하고 원주나 하고 선빵 있는 스님이, 예를 들어서 중이 뭐 그 원주하고 기도나 하려고 출가했어. 3개 대도사가 되어서 그냥 선빵에 가서 그냥 여법하게 선빵에 문구리만 잡아도 그냥 부처가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찌질하게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하면서 대중 앞에서 막 모욕을 막 굉장히 주는데,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내내 그렇게 하면서 무시를 아주 막 그냥 했어. 그러면은 앙금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겠습니다. 앙금이 남죠. 앙금이 남으면 그 앙금이 생명력이 있어. 그 저 혼자 독자적인 행동을 해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죠? 분노로. 분노와 보복. 보복으로 얘가 독자적으로 행동을 해. 가만 놔두면 얘가 알아서 스님을 도구 삼아서 이끌어가지고 저 중을 골탕 먹이는 쪽으로 이제 머리가 이제 가고, 머리가 좋고 그 다음에 파워가 있으면은 골탕을 단단히 먹이고, 머리가 안 좋고 파워가 없으면은 금생에 못하면 그거 묵혔다가 언제 해요? 다음 생에. 내 생에도 기회가 안 되면은 한 10생이고 100생이고 시시생생적으로 계속 기다렸다가 언젠가 그 중생이 약할 때 가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중생, 중생 세계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뭐 때문에 오는 것이냐면, 이 보복을 하고 분노가 생기는 것이 뭐 때문이냐면은 나를 모욕을 주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모욕 준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색수상행식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찾아보고, 나는 그냥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생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는 상태가 되면,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잠깐 상처는 받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체가 되어서 보복하려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무아를 본 사람은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중생에게도 중생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살이 되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세 가지 조건이 뭐죠? 첫 번째, 발보리심. 두 번째, 연민심. 세 번째, 공성, 오온계공.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이 금강경 요장은 초지보살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초지보살은 이 공성을 자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이 그렇게 나를 상처를 줘도 그것 때문에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다 할지라도 거기는 오음만 있고 사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뭐가 안 남는다고요? 생색. 상은 조금 어려운 말이고 우리 사람들 생색이 낫잖아요. 생색을 남을 조금 도와주면 남을 좀 도와줬는데 내 이름이 안 나고 그 다음에 내 사진이 안 찍히면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싸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색은 필요한 것이 이제 사바세계죠. 그게 바로 이 자아에 대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는 오온 무아와 개공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십지경을 보더라도 금강경을 보더라도 오온 개공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고 먼저 오온 개공부터 딱 시작해 들어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온 개공하는 방법을 어디에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초기불교에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기불교에서 이 오온 개공하는 방법을 잘 꿰뚫고 들어가야 돼요. 초기불교에서 오온 개공하는 방법을 잘 설명한 것이 어느 경전이죠? 지훈 스님. 오온 개공에 수행하는 방법을 잘 설해놓은 것이 어느 경전이에요?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아나빠나 사띠 숫다 둘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의 경 여기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오온 무아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테크닉이 여기에서 나와요. 두 번째 어디에서 나와요? 두 번째로는 마하 사띠빠따나 숫다 대념처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까야가띠 숫다 염신경 이것들이 전부 다 뭐 하는 방법이냐면 오온 무아와 오온 개공을 터득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승경전에서 온 개공을 터득하는 방법이 아주 대표적인 경전이 뭐죠? 반야신경. 반야신경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경전들을 1학년 여러분들의 수업 시간에 다 다룰 거예요. 그래서 2학년 학생들도 지난번에는 내가 다루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이 저기 한 때는 와서 같이 듣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 수행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공에 들어가는 방법은 지금 여기에서는 논하지 않아요. 1학년의 초기 경전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가지를 이제 살짝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보살승. 이게 보살승에 수행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금강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모든 중생 세간이 다 해탈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연민심이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풀으면 연민심이 있어서 모든 장생을 다 해탈시키겠다는 발부리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 안에 연민심과 발부리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여기서는 불의의 공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금강경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논리학자들이 바로 그 세 개로 풀어서 나온 거예요. 금강경에 있는 그 3장의 내용을 그걸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무엇이냐면은 연민심, 그 다음에 발버리심, 불의의 공성이 되는 거죠. 서로 상관관계가 연결관계를 이해하겠죠.
그래서 금강경을 이런 설명을 듣고 해야지 그냥 읽기만 하면은 뭐 그냥 그저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보리심을 실천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우성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예. 말 보리심이란 위험한 행복에 대한 말이니까 그 보리심을 실천하는 방법은 첫째, 모든 중생들에게 유리심을 일으켜 둘째, 그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원산시키도록 도와주는 생을 하며 셋째, 도와주었다는 정색을 내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중생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개념과 믿음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나요? 여기에서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내가 보기에 아주 깔끔하게 설명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을까? 사람에 따라서? 인간의 개념과 믿음 속에서. 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오온뿐이에요. 여기 선풍기가 없네. 저쪽에 뒤에 선풍기 있네. 저 선풍기에 발이 몇 개 있어요? 저 뒤에 한번 보세요. 발이 몇 개 있는지. 5발이잖아요. 근데 선풍기를 딱 틀어봐요. 선풍기를 그 스위치를 딱 넣고 틀어보면은 5발이 보이나요? 안 보나요? 뭐가 보이나요? 원이 보이죠. 그러면 나에게 보여지는 원이 진짜예요? 아니면 오발이 진짜예요? 오발이 진짜인데 보이지는 않아. 그래서 보인다고 다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원과 같아요. 빨리 오온이 빨리 돌아가니까 그 안에 고정되어 있는 어떤 상속적인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가 존재해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을 빠른 속도로 알아차리고 천천히 살펴보면 다섯 개가 색수상행식이 계속해서 빠르게 연기법을 따라서 발생하고 소멸하고 발생하고 소멸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발 오온만 존재하지 거기에는 나나 남이나 너나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와 남과 너와 그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발이 남기고 난 잔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잔상들이기 때문에 그 잔상들은 인간의 개념과 믿음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진무스님. 보리심과 일무와 두 행복과 성공을 동시에 성취하는데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한 생명의 행복과 불행에서 의존되어 있고 나 밖의 것에 의해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웃 중생이 괴로우면 나 역시 괴로운 것이고 국토가 부정하여 괴로우면 나의 몸도 부정하여 괴로워진다. 보리심을 바란 보살이 온갖 중생들을 모두 무여 열반에 들도록 서원을 바라는 이유는 그들의 행복에 의해 나의 행복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마경의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는 이치가 성립되는 것이다. 우리는 동해 바다가 더러워지면 내 몸이 더러워지나요? 동해 바다가 괴로우면 내 몸이 괴롭나요? 그러진 않죠. 그러면은 중국의 공기가 오염되어 있으면 내 몸도 오염되나요? 그러니까 동해 바다가 내 몸하고 이렇게 얼른 보면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국의 공기가 나의 몸하고 얼른 보면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땅이 오염된 것이 나의 몸하고 얼른 보면 관계가 없는데 사실은 땅이 오염되면 내 몸도 오염되고 중국의 공기가 오염되면 내 호흡기관도 오염되고 그 다음에
이 그 동해 바다가 오염되면 동해 바다에 있는 것을 먹고 내 몸도 오염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쁘고 괴롭다라고 얘기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쁨이 나의 몸 하나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내 주변에 내가 보고 듣는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괴로운데 나는 하하하 즐거운가요? 그러지 않죠. 나를 그냥 내 저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돌봐줬던 신도님 가정이 열 가정이 전부 다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괴로워 죽겠는데 혼자서 깔깔깔 웃을 수 있어요? 나는 어때요? 나도 같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의 괴로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대상의 괴로움이고 귀에 들리는 대상의 육군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전부 다 바깥을 향해 있어. 그래서 육군이 인식하는 대상이 괴로우면 육군 자체도 괴롭고 육군 자체가 괴로우면 나의 마음도 괴로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승불교 금강경에서는 행복과 그 다음에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만 행복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사실 아니고 내 주변이 행복해질수록 나 자신의 의식의 행복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가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therefore 내가 행복해지려면 누가 행복해야 된다? 주위도. 그래서 금강경에서 그것이 태란수파이거나 색깔이 있거나 색깔이 없거나 생각이 있거나 생각이 없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여지다 열반에 들어지다 라고 하는 발언은 결국은 그것은 무슨 발언이기도 해요?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발언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괴로운데 나 자신이 행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그 동사섭으로 같이 이제 보살행을 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세요. 둘째 보살성의 연민심. 텅빈 허공 속에 살고 있는 생명. 허공이 아니고 공허 속에. 텅빈 공허 속에 살고 있는 생명들을 향하여 연민심을 내어야 한다. 마음이 측정한 상태에서 중생들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중생들의 고통이 보여진다. 그러므로 고통에 대한 통찰이 없으면 존재에 대한 연민심이 발생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준염스님, 템플에서 사람들 많이 만났잖아. 만나는 사람마다 다 고통이 보이는가요? 어떨 때 안 보여요. 언제 그 사람들의 고통이 안 보이죠? 내가 즐거울 때가 아니고 내가 즐거울 때도 있지만 내 고통이 심각해서 남을 쳐다볼 여유가 없을 때 그때 있어도 상대방이 고통이 있어도 내 눈에 안 보여. 그 다음에 내 눈에 안 보이거나 내가 안 보려고 해. 그거지. 잠재의식적으로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남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우빼카, 적적성성한 적조의 상태에 있을 때 그냥 마음이 평화롭게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쳐다보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사람들의 눈 속에서 몸 속에서 괴로워요 하고 신음하고 울부짖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보여요? 모든 생명들이 그런 고통에 있는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고통이 보이려면 내가 평화로운 제4선정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4선정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람은 자동 보호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괴로운데 남의 괴로움을 너무 맞으면 내가 강물에 빠져버려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 일부러 차단을 아주 무의식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차단이 차단기가 언제 딱 멈춰지냐면 제4선정에 들어서 적적성성한 상태에 있어서는 차단기가 싹 사라져요. 그럴 때 중생들의 고통이 있는 그대로 보이고 중생들의 고통의 원인이 있는 게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언제 사선정의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고통에 대한 알면 또한 사물이 인과 연에 의해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사물이 인과 연에 의해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에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쳐다보면은 고통스러운 것을 바라봤을 때 자기 마음이 가라앉아 있고 적정해 들어 있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근데 자기가 자기 욕심이나 아니면 자기 번뇌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것을 볼 여유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게 여유가 안 생겨요. 그래서 자기 사선정에 들어야 그게 있는데 그대로 보이고 원인까지 그 고의 원인까지 보이고 그 다음에 고의 원인만 볼 바는 아니라 고를 놓아버린 상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가 어디에서 자연스럽게 보인다고요? 그게 사선정에서 자연스럽게 보이게 물론 자연스럽게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가 아니고 약간의 노력은 의도는 가져야 돼요. 뭐 내가 처음에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오니까 선정이 있으면은 저절로 지혜가 발생한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부처님 당시에 그 수많은 외도들이 선정을 닦는 사람인데 왜 지혜가 안 발생했고 부처님과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자연정의 원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선정을 닦은 다음에 정확하게 말하면 선정의 베이스를 두고 지혜를 개발해야 된다. 그게 맞는 거예요. 선정이 있으면 저절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모든 고통과 행복의 원인이 일성을 아는 것이다. 고통의 원인 첫째가 무상성이다. 존재는 자체적 무상성 때문에 같은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바뀌는데 이는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자, 그래서 무상성, 고통, 무아성 이 세 가지가 다 뭐라고 뭘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삼법인 삼특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중생들의 고통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연민심 까루나가 발생하는 거예요. 계속 이러한 무상성과 모아성을 갖추고 있는 대상들을 실제로 존재한다고 굳게 믿거나 그들에 집착하고 의존하면 마음 필연적으로 그 대상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고통이다. 이러한 고통들을 충분히 이해하면 중생들에게 연민심이 발생하게 된다. 연민심이 발생하면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온전히 행복해지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바로 보살성의 발보리심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연민심의 기초를 해서 발보리심이 생기는 거예요. 네, 계속 세 종류의 연민심, 연민심, 발보리심, 불의의 공성에 대한 자각은 보살 수행을 이루는 기본 조건이다. 연민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 중생을 향한 연민심, 원을 향한 연민심, 공성을 향한 연민심이다. 중생을 향한 연민심은 탐진치를 벗어나지 못한 아예 집착하는 중생이 다른 중생을 향해 일으키는 연민심이다. 연민심을 가진 자가 공성을 자각하지 못하면 중생들의 고통에 너무 감정이 이입되어 스스로도 괴로움에 빠지게 된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연민심은 뭐냐면은 아직 오온계공을 터득하지 못했어. 그런 사람에게도 연민심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보통 사람들의 연민심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연민심이 많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너무 많이 보면 심장병이 생겨요. 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조금만 고통스러운 사람들 옆에 보면은 심장병이 생겨서 병원에 가고 그러더라고. 오지랖이 늘었다고. 그 조금 나쁜 편인데. 그게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뭐를 통과해야 돼요? 오온계공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중생을 향한 중생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중생을 바라보면서 연민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첫 번째 연민심이에요. 세 종류 이문신토 어원을 통한 연민심은 연민심을 실천하는 이가 중생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원의 끊임없는 생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중생은 마치 호수물에 비춘 달과 같이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온무와 온계공을 알면서 그러면서 연민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에 대한 연민심이라고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연민심은 온에 대한 연민심. 공성을 통한 연민심은 고통을 받는 중생 안에 실제로는 중생도 고통도 없이 모든 것이 비어있고 심지어는 온마저 없다고 생각한다. 거시적 경험의 세계에는 온이 있으며 이러한 온은 무상한 성격을 띈다. 그러나 미시적 진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거기에는 윤회하는 사람도 해탈하는 사람도 없다. 자, 그래서 연민심에 세 가지가 있는데 공성을 얼마나 깨달았는가에 따라서 세 가지로 되는데 오온계공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의 연민심은 중생의 연민심, 오온계공을 터득한 사람은 오온을 향한 연민심이고 그 다음에 공성을 터득했을 뿐만 아니라 자 공성을 터득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삼매 속에서 두 번째로는 동중 속에서 삼매 속에서는 어떤 괴로운 일도 다 녹아버려요. 어떤 그 오해도 다 녹아버리는데 실제로 누군가가 나를 해를 끼치고 그다음에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은 동중 속에서 어떤 마음이 발생해요? 진심이 발생하고 화를 내고 싸우고 그래서 정중하고 동중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을 통한 연민심은 정중에는 그 진심이 발생하지 않지만 동중에는 진심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공성을 통한 연민심은 동중과 정중 양쪽에 그 진심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보살의 그 경계로 얘기한다면 첫 번째 연민심은 지전 보살이에요. 지전이 뭔지 알죠? 초지 이전의 보살이고 그 다음에 오온을 통한 연민심은 맷지 보살? 초지 보살. 그 다음에 공성을 통한 연민심은 맷지 보살? 육지 보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무에 사무에로 한다면 어떤 게 이무에고 어떤 게 이사무에예요? 오온을 통한 연민심은 이무에고 공성을 통한 연민심은 이사무에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연민심에도 각각 차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공에 대한 것은 공성은 우리가 프레시한 상태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공성과 그 다음에 실제적인 수행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사장에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그 수행한 방법이 사장에 나와 있거든요. 사장하고